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오늘 절대 목표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계획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문제는 얼마가 안 돼서 그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실현하지 못하고 포기, 바른 포기. 그 이유는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원했던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내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계획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중도에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한해한 한 해를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나는 목표를 세우고 엄청난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고 이한해한해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세월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또 신앙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기도문을 작성하고 내가 시작하는 연도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렇지만 무엇이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영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표태를 바라보며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들이 한해 동안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며 세워 놓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은 반드시 목표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계획과 목표는 분명히 우리들이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언 교회에 주신 또각 성도님들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예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스타트만 2025를 통한 3인 1조 운동, 또 4천 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또 권육 전도 운동이 하나님 은혜 속에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또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삼칠나나 오천종족 보고마의 거룩한 비전과 언약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또 스타트만 2025의 목표를 향해 다른 것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절대 목표에 도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 목표에 도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우리 오늘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의 보고마의 소원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에 도전하는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 보고마의 주역으로 한분한분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 첫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 버리는 삶,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어, 위에 말씀대로, 우리 선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37나라 5천 종족 보고 말을 위해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 뒤에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또 절대 목표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과거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아픔, 한마디로 지나간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모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 것은 또 그런 삶을 사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상태. 그 이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다니는 사울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속에 움직이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목표,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표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또 피파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쳐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의 동족들이 바울이 하는 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또막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하는 위험 속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까지 쫓아와 회방을 놓는 그런 일들이 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볼때 육신적으로는 바울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에 힘든 것에 매어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뒤에 과거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사도바울처럼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과거의 괴로움 이런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과거에 허송세월을 보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뭐, 학업에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 랍런트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237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뒤에 나의 상처, 나의 과거는 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되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복음을 전달함에 어려운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 성도님들 중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또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의 시간표임을 깨닫고 정말 이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긍정적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다 알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조그만한 시험이 오면 바로 과거에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 한마디로 영적인 힘을 놓치게 되니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말 말씀에 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강단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아침에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예습관, 예체질, 과거의 모든 실패, 상처들을 내려놓고 오직 표 때를 향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귀한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빌리포서 3장 14절입니다.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절대 목표를 향한 2, 3, 7, 1, 5천 종족의 보고마에 걸림돌이 되는 뒤의 것과 과거를 모두 내려놓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뒤의 것을 내려놓고 표대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나오는 달려가노라라는 말은 우리가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달려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100m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 주위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는 돌아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목표 달성에 못하고 머뭇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개를 조금만 돌려 뒤를 보,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할 때 분명히 2, 3, 7나 5천 존육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경도한, 경고한 망대로 세워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위를 바라보고 나의 뒤를 바라보며 나의 만족을 위해 틀린 것 없어지는 것 서론적인 것에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을 드리는 것, 복음을 위해 전력 질주하며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료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제 이런 삶을 살았고 또 자신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목표에 도전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과거에 매어 있는 또 머뭇거리면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전진하며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표 때를 향하여 좋은 소식을 전달하며 달려가는 우리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익숙하게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2, 3, 칠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가 아닌 정말 이런 영적 시급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영적 시급함이 있다면 어떤 이유와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을 듣지 못한 또 이런 사단이라는 속임수에 이런 사기꾼의 소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신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않냐면 어찌 전파리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현장에서 그냥 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 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숙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한번 사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쁨을 누리며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갈 때 정말 세 가지의 답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세 가지의 기쁨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모든 현장 속에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쁨을 체험하고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쁨. 두 번째로 모든 현장에 치유의 답을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기쁨을 체험하고 세 번째로 현장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는 기쁨을 체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원 교회가 이 시대에 견고한 망대 역할을 하는 참 교회로 또 세워지고 이 삼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